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9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지나고 나면요 우리 또 풍요로운 추석 휴가가 이어질 텐데요. 자, 과연 풍요로울지 아니면 이 변동성 극심한 장에서 상당한 내상을 입고 힘들어하는 연휴가 될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계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다우존스 1.51% 상승, 나스닥 1.87%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75% 상승, 독일도 3.2% 상승으로 시장의 예측과 완전 뒤엎으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60일을 강하게 돌파했다는 것이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고 20일까지 일단 다이렉트로 가버립니다. 이거 매우 양호거든요. 자, 반도체 지수는 20일도 돌파한 상황이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번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닥터케이는 삼성전자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추천드려서 상당폭 수익 났고요. 자, 인버스 매수 주식 전량 매도 이후에 그 전략을 바꿨습니다. 인버스 전량 매도 주식 100% 퍼펙트입니다. 자, 미국 시장 지금 현재 재개장 중인 선물도 추가 상승 중입니다. 0.31%, 0.22% 추가 상승. 자, 어저께 닥터케이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두 번째 실전 투자대에 머뭇거리지 않고 도전에 임한다 말씀드렸고 어저께 1승 거뒀습니다. 자, 수익률 어떻게 되는지 수익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추가 상승한다면 이제 상승 추세 복귀거든요. 어저께 상당한 강한 장대 양봉으로 코스닥 3% 이상 상승, 60일 돌파. 오늘 코스피는 60일 돌파 확실하게 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보면요, 돌파 시도 확실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코스피 1.35%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도 1.02%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다 빨갛게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중국 SMIC를 압박을 합니다. 미국이 중국이 지금 보면 박스권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여차하면 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내일부터 휴장, 아시아권 모레부터는 다 휴장입니다. 중국은 일주일 동안 다음 주 목요일까지 휴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중국의 변동성은 하나 제외할 수 있고요. 현재 시장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추석이라고 추세 잘 가는 거 일부러 털어낼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왜? 시장 여기 밑에 있으면 다 던져도 무방하겠습니다만 여기 올라타면요 적당히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상황 봐서 홀딩 전략 유효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에 급변동만 없으면 홀딩 가능해요. 반등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일단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 그리고 29일에는 이제 미국 TV 토론회가 있습니다. 대선. 그 부분에서 어떠한 또 반응들이 나오는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중국의 왕이 정치 부장이 방한한다. 곧 그런 소식도 있고요. 자, 여러분들 가장 지금 초미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 삼행제 겁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닥터케이는 조금 좋지 않은 쪽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반론을 제기해 보십시오. 이평선 120일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밀려버리고 호재가 전혀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24만 8천원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올라가도 27만 3천원 저항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 돌파해도 28만, 29만, 30만원, 31만, 2만 전부 무거운 매물을 머리 위에 쥐고 있으니까요. 상당히 추세 무너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셀튼 헬스케어도 장권에서 그대로 밀리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그나마 좀 양호하나 강세는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젠 유엔사나 유니세프의 유한타증권 글로벌 수주 인베스트먼트 소식, 본부 2년 동안 장기 공급 계약 소식 때문에 전일 4.8% 상승했고요. 닥터케이는 시젠 살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도 드렸고, 시제니가 코로나가 지금 다시 확산 추세이기 때문에 한번더갈수 있는 정도의 상황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풍제약과 같은 종목들도 상당히 급등나가니까 좀 조심해야 될것 같다 말씀드렸고, 전일은 뭐 엔터테인먼트 종목들 상당히 강세 보였고, JYP, SMYG, 그 다음에 그린 뉴딜 쪽도 상당히 강세 보였고요. 삼강, MNT 12% 정도 올라갔죠. 5G도 KMW, 자, 요 관심 있다 했는데요. 돈이 없어요, 그죠? 딱 매수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자, 배터리 관련해서, 2차 배터리 관련해서, 야, LG화학이 지금 5%대 상승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 시장 개장을 1시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Tesla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 10% 정도 인수할 용의가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 뉴스 때문인가 봅니다. 그죠? 시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LG화학 분사 부분은 기업 입장에서는 좋고 주주 입장에서는 좀 그렇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테슬라가 같이 또 지분을 참여하고 하면 나은 상황이 될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 전일 상황, 주요 기술주들 상당히 강세 보였다. 자, 시장 출발합니다. 자, 이마트 2.4% 갑니다. 현대모비스 1.7% 갑니다. 삼성전자 포트폴리오 다 플러스예요. 노 프라블럼입니다. 여러분들 상대적 박탈감 상당히 있을 거예요. 뭔가 하면요, 지수가 흔들흔들하고 시장에서 뭐 끝장난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주식 던진 사람들 많이 있죠. 던진 것까진 좋아요. 팍트케이처럼 다시 재빨리 사놓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거 못하거든요. 멘붕이 와가지고 딩 해가지고 어저께 다 팔았는데 오늘 어떻게 사? 이런 생각 드십니까? 그게 가능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급변동할 때는 같이 대응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인버스 쭉 들고 가면 된다 그랬습니까? 안 된다 그랬습니까? 그죠?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함부로 하는 거 우습게 알면 안 돼요. 그죠? 그냥 주식처럼 사고 팔고 되니까 마구마구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락하겠지 생각하고 사면, 먹은 거 토하고 하다가 반대로 가면 물려가고, 그렇게 온게뭐 앞전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물려온 게, 아이, 괜찮겠지. 시장은 한번 반대로 보내려고 마음먹으면요, 끝까지 반대로 갑니다. 특히 그 포지션이 개인들이 많이 들어온 포지션이면요, 더 그렇습니다. 자, 코스피 1% 상승 출발, 코스닥도 1%대 상승 출발. 일단 외국인은 전일 매수도 해줬습니다만, 오늘 현재 마이너스 출발입니다. 전일 코스닥도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양대 시장 마이너스. 제가 기억하기로 이게 원래는 플러스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중에 확 바뀐 걸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혹시 틀렸나 싶어 한번 봤는데요, 종가 인근 마이너스 돌아선 걸로 기억해요. 이거. 자, 선물이 상당히 급변동하거든요.
어저께 구독자가 야, 요새 외국인은 선물 단타 치는 것 같다. 그죠? 2,000개 팔았다가, 2,000개 샀다가, 팔았다 샀다 하루에도 엄청 큰 레인지로 자신들의 매매의 그 범위를 매수 매도를 상당히 확대해 가면서 변동성 키우면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이. 일단 양호. 자, 삼성전자 21건에서 일단 방향성 모색하고 있습니다. 뭐 무리 없어요. 삼성전자 기관이 전일 좀 사들었습니다. 오늘 현재 외국계 매도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자 21인근까지 일단 갔어요. 조금 밀리고 있고요. 자, 21을 강하게 돌파해 버리면 그죠? 양호한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마트도 21 지키고 있는데요. 기관에 수급이 좀 있거든요. 더 지켜봅니다. CJ도 21 올라타는 시도 나오고 있고요. 유한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본부 유동환 시장이 현재 양호하니까 포트홀딩. 자, 골고른 상승, 골고른 상승. 셀트리온 상승, 오늘도 약세. 혹시 5G가 연속으로 올라갑니다. 수소차, 전기차, 2차 전지, 그린 뉴딜까지 강세입니다. 이쪽. 자, 일단은 지금 신세계 정용진, 정유진입니까? 그분들한테 증여한다 그러거든요. 그 소식이 나왔는데도 일단 이마트하고 신세계하고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플러스 나고 있는 거 보니까 뭐큰 데미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증여를 한다는 거는
최근 앞으로 한 2개월 이내에 큰 변동, 큰 폭을 가지 않겠다 예측을 많이 하고 한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정설로 나와 있습니다. 신세계는 동의하고요. 2개월 이내에 큰 폭의 상승 없을 거라는데 신세계는 동의하고요. 이마트는 좀 지켜봐도 될 만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단기간 좀 오르기는 올라왔어요. 닥터K도 전고점 정도 노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쪽 만도, 이거 노리고 있었는데, 그죠? 말씀 많이 드렸는데, 상당히 강세입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팬클럽 가입, 그리고 유료 회원 가입으로 닥터K와 함께 할수 있습니다. 자, 카페 링크 되어 있으니까요, 가셔서 한번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 선물 아직까지 큰 변동 없이 양호. 어휴. 시장 상황 뭐 그만 해요. 자, 삼성 SDI 우리나라 지수와 비슷하게 움직이죠. 올라타는 시도 나옵니다. 자, KMW 60일 돌파 이후에 반등시도 나오고 있고요. 만도, 이게 아까워요. 딱 노리고 있었던 건데 강하게 반등합니다. 카카오도 20일권까지 강하게 반등 이후에 조금 주춤. 자, 하이닉스가 85,000원 찍고 난 이후에 좀 지지부진하죠. 숨좀 골라야 될것 같습니다. 닥터K가 목표치 얼마 제시했다고요? 닥터K가 목표치 얼마 제시했다고요? 85,000원. 9만원, 10만원 가야 제가 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85,000 가고 딱 내려옵니다. 제가 제시한 가격 가가지고 딱 내려오는 거 진짜 많아요. 자랑 아니고요. 방송 오래 들어보신 분들은 이야 신기할 정도로 딱 제시한 가격에서 내려온 경우 많아요. 그런 경험 있다. 내가 방송 잽을 많이 들어봐서 야 그거 그런 거 같더라. 1번 눌러 예이야. 아니야 개뿔 뭐 하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자, NH한 한국 사이버 결제 명불 허전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역시 강하게 반등합니다. 그죠? 오늘은 주춤합니다만. 자, 이 성창 오토텍 이름
패턴이 할만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거 공식 의견 드릴게요. 전 돈도 없어요. 이거 잠깐만, 꽁이 신용된다 했지? 야, 이거 8200원 깨면 손절, 8200원 깨면 손절. 꽁이 이거 10% 매수. 이런 거 이만큼 갔다가 이만큼 내려왔다가 한번 푹 하고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이 뭐하고 비슷한 줄 알아요? 수젠테가 비슷해요. 맞죠? 푹 갔다가 푹 내려오니까 반등하죠? 이런 거 보다 보면요. 그러니까 아, 이거 뭐하고 비슷하네? 예전에 뭐는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성창 오토텍은요, 수소차 쪽에 제가 봐오던 애들 중에 액티브하게 좀 움직인 종목입니다. 우상향 딱 틀어냈고, 이거 공식 추천입니다. 성창 오토텍. 자, 손절 라인은요, 짧게 하는 사람은 8,000 200원 깨면 손절. 야, 이거 그냥 8200원 깨지면 던져요. 여기 지지하겠지 싶어도 잘못하면 확 무너지니까요. 8200원 손절입니다. 저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XX 하지 마세요. 그죠? 4 하자마자 날아갑니다. 일단 4 하자마자 올라갑니다. 렉이야. 렉이야, 보여줬지? 사! 하자마자 올라가는 거. 포인트를 잘 알아서 그래. 어저께 이야기했던 내용이 이거잖아. 5분봉을 길게 놔두고 보니까 이렇게 쭉 가다가 돌려내고 나니까, 아, 시장 반등하는군요.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원포인트 레슨 해줬거든요. 가가 직접 찾아가가지고 이게 포인트야. 오케이? 이렇게 돌아서고 해야 돼. 밑에서 삽질하지 말고 다들, 그죠? 이렇게 돌아서고 해야 된다니까요. 요 렉이, 형이 한 이야기 주식 말고 진짜 곰곰이 생각해봐. 알겠지? 애정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야기했던 거 한번 해봐. 진짜로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 야, 뭐야, 이거 사자마자 간다, 아이! 사자마자 간다! I'm Dr. K야! 닥터 K가 그래도 실전 대회 입상자입니다. 어저께 몸풀기 들어가가지고 또, 그죠? 아, 이거 뭐야, 이거 3% 가네? 보고 있어야지, 그죠? 사자마자 2% 가고 있습니다. 8700원 단가예요. 시장 올라갔다가 처지는데 이건 올라가네. 왜? 오늘 수소차가 강세거든요. 이런 거 판단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1월님, 반갑습니다. 인버스 적당히 정리하면서 가려 했습니다. 안 틀리죠, 제 말. 갑자기 급등합니다, 시장. 인버스 풀로 갖고 있는 사람들 멘붕 옵니다, 멘붕 와 또. 그죠? 아, 밑으로 처지는가 했는데 하면서, 그죠? 개수님도 반갑습니다. 다들 아침에 회의들 다 끝나고 이제 슬슬 오시는 것 같네. 그 아침에 조금만 빨리 왔으면 싸 해가지고 사자마자 2% 가는 거 한번 보는데, 그죠? 어저께 3분의 1 매도했다. 잘했어요. 제 의견은 받아들이 가지고 손해 별로 안될 겁니다. 아마 확률이 있어요. 제가 확률 몇 프로인가 한번 보여드릴까? 이 뭐야 이거? 우리 애가 한 거네. 아 이게 왜 이런 거 몰라 이게. 아 닥터K가 그죠? 승률 86%입니다. 그러면 14% 내주고 86% 먹겠다. 그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14% 손실 볼때 그때 적당히 보고 86%에서 더 많이 먹어내고 하면 된다니까요. 100% 물라고 자꾸 하잖아, 여러분들. 그죠? 말은 아니다 하면서. 말은 아닌데요 하면서 100% 먹으려고 그런다고요. 틀렸습니까? 말은 아니다. 뭐 적절하게 수익 나면 좋죠. 이렇게 하면서. 1월님은 추석 끝나고 와요. 와요. 혼자 한 것보다 100번 나요. 이거 봐봐. 오늘 추천한 거 지금 날라간다. 예야! 8,700원에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200원 날라가 지금 사자마자. 그러면 회비 뽑고도 남아요. 여러분들. 그죠? 혼자서 어양부양 물려가지고 팔도 못하고 우중충하게 계속 질질질질질 끌고 가는 것보다 손절할 건 손절 딱 하고. 그죠? 먹을 건 먹어내고 그렇게 한게 훨씬 낫다니까요. 더 이상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 판단도 여러분들이 그냥 좋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곱게 듣지 마시고, 그런 것도 여러분들 능력입니다. 사람을 판단할 줄 아는 능력. 그죠? 지금 얼마 봤습니까? 그죠? 얼마 동안 봤냐고, 지금 아침마다. 그럼 뭘 고민합니까? 왜 최근에 이거 뭐 조금 시원찮게 가서? 아이고, 그 전에 먹은 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플러스 돌아서기 일보 직전 내지는 플러스 인방입니다. 그 앞에 먹은 감 생각해 보라니까. 그죠? 시장 개 박살 났는데 이 정도면 양호하지. 시장 오른다는 사람 몇명 있었어요? 최근에는 전부 다안 좋은 이야기만 했겠죠? 일단 올라왔습니다. 일단 올라왔어요. 그죠? 밑으로 박살나야지. 일단 올라왔습니다. 그죠? 인버스 다 던졌다니까? 그죠? 주식 100%라니까. 아까 뭐랬는 줄 알아요? 여기서 주식 선물 갖고 있어서 그래요. 여기서 청산, 여기서 매수 이랬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다른 분은 지켜보시고, 감사님은, 아, 죄송합니다. 이름 나왔네요. 모비스 축소 선물이라 그래요? 226000에서 재매수 가능. 여기서 던지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서 던지고, 여기서 매수. 퍼펙트! 퍼펙트! 요거 안 토해냅니다. 선물은 트레이드거든, 데이 트레이드거든요.
요거 쳐도 안 본다고요. 중장기는 그냥 내지는 그냥 일반인들은 그냥 들고 가는 거고요. 선물이기 때문에 빠지면 레버리지 크기 때문에 확확 몇 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청산 재매수 퍼펙트. 김갑수 좀 닮았죠? 뒤로 돌아보면 더 닮았어요. 야, 이거 공개하면 좀 그런데. 김갑수 닮았다 소리 좀 듣습니다. 정치평론가 김갑수 말하는 거 맞죠? 야, 이거 뭐야? 성창 오토텍 들어간다, 이게야! 후! 암탉케요! 야, 하나가 오도방정 뜨냐? 포인트가 너무 퍼펙트하잖아. 싸! 하자마자 가잖아. 팔고 다시 매수. 퍼펙트. 시드머니 1올림 얼마 갖고 있는가 이야기해봐요. 온갖 편견과 저는 맞선다면 좀 그렇고요. 남자 머리 길면 좀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저는 근시안적인 생각이다 생각하거든요. 머리 길이가 무슨 상관 있어요? 그죠? 머리 길이가 무슨 상관 있습니까? 그죠?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은 없지만 일반적인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삼성전자도 매수 의견 드렸는데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그냥 적당히 들고 가면 돼요. 그죠? 삼성전자 불안합니까? 하나도 안 불안해.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추석 때 연휴도 긴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삼성전자 같은 거 적당히 들고 있으면 되죠. 뭐 바다닥 바다닥 그린 걸 들고 있으니까 불안불안한 거지. 그럼 삼성전자가 뭐, 그죠? 여기서야 진짜 쫙 갔습니다만, 가봐야 뭐 5%, 10%거든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양에 안 차하니까 문제인 겁니다. 뭐 주식에가 좀 벌었다 하면 뭐한 30%, 100% 먹어야 먹은 걸로 생각하니, 그게 문제인 거죠. 5%, 3% 쌓이다 보면요, 수익률이 70%씩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딱 끊을 줄 알고. 아, 됐어. 안 잃는 것보다 보러 가는 게 좋아. 어저께 그랬거든요. 어저께 두 번째 실전 투자대회 첫날입니다. 스타트. 양호. 그죠? 됐어. 분위기 좋게 딱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절제가 되기 시작하면요. 잘안 망합니다. 우리 팀원 중에 셀트리온
주식 매도 때린 사람 있어요. 빠진다에. 그죠? 위태롭습니다. 위태로워요. 그죠? 실시간 방송 아침 매일 합니다. 8시 50분에 시작하고 1시간 합니다. 이게 유료팀으로 오기 전에 검증하라고 제가 하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지 딱 보여줬잖아. 지금 눈앞에 딱, 그죠? 싹 하니까 다 올라가죠?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죠? 포인트 좋다 이겁니다. 포인트. 그럼 이거 아까 현대모비스대로, 현대모비스 제 의견대로 했으면 여기서 던져서 여기까지 피해내고 한번 챙겨 먹고 여기 다시 사서 두번 먹는 거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이번에 7번 눌러 예이야. 팔고 사고 두번 먹잖아. 가만 들고 있었으면 본전. 그죠? 그거를 할줄 아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 차이지. 그죠? 젊게. 그렇죠. 저는 나이 따위 신경 안 쓰고 산지 억수로 오래됐습니다. 그죠? 제가 51살이거든요. 50 하나처럼 잘안 보이죠? 근데 저도 많이 늙었어요. 와, 제가 사진 보고요. 와, 사진 보고 지금 실망 많이 했습니다. 여기 흰머리도 염색해도 안 없어지고요. 물론 뭐, 검은 머리 염색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만, 얼굴이, 와, 진짜 많이 늙었습니다. 참. 아이고. 근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삽니다. 지 멋대로 산다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이렇게 안 한다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삽니다. 그 대신에 책임을 집니다. 책임을. 오롯이. 제가 가수 출신이거든요. 노래하고 싶죠? 불러주는 데 없죠? 광안리 해운대 가가지고, 마이크 하나 들고 가가지고 그냥 합니다. 조그만 스피커 하나. 그죠? 참, 노래하다가 공원인데 애들 공 던지기 하고, 그래도 이 공연장, 이렇게 지붕 있는 공연장이면 거기서 노래하는 게 어울릴까요? 거기서 야구하는 게 어울릴까요? 사람들이 매너가 너무 없어요. 제가 멘트로, 아저씨 노래 좀 할게. 잠깐만 좀 비켜줄래요? 그래도 뒤에서 아부지란 사람이 딸내미하고 공 던지고 있습니다. 내 노래하고 있는데 뒤에서. 참, 매너 없어요, 그죠? 다른 애들, 야구하다가 제가 노래 부르는데 공 맞고 그랬습니다. 이거 뭐, 국가대표 양궁 대표 선수들 꽹과리 옆에서 치고 있고, 이거 집중력 기르기 위해서, 그죠? 닥터케이는 어느 무대 가도 자신 있어요, 그래서. 공 맞아가면서 노래했는데, 뭐, 못할 게뭐 있겠습니까? 시장 올라갑니다. 그냥, 편안하게 가면 돼요. 시장 올라갑니다. 꽁이, 꽁이, 왜 공부 안 하지? 대체할까? 우석이는 공부 열심히 하던데, 응? 공부 안 하면 혼납니다. 저 유료 회원한테 혼내고 이러잖아, 지금. 그런 사람 봤습니까? 없을 겁니다.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성창 오토택이 갑니다. 웃고 즐기는 가운데 갑니다. 30은 올라가면 몇 프로 올라가고 있지? 예야!
왜요? 본인 이름도 우석입니까? 여기 우석이라고 있어요. 성창 오토텍. 야, 참 사자마자 진짜. 이럴 때뭐 해야 될것 같습니까? 이럴 때뭐 해야 되겠습니까? 콘서트 같으면 소리 질러 하겠지만 좋아요 눌러야 될거 아닙니까? 구독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팬클럽 가입 있는데 두분딱 하셨어. 그죠? 그분들을 위한 전용 방송 할 겁니다. 커피 한잔 값밖에 안 되는데. 그죠?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란 모양이네요. 권이라 불러드릴게. 권이, 저보다 형인가? 저보다 더. 저보다 밑이겠네. 그죠? 내가 더 젊은데, 나보다 더 젊게 사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죠? 부산 출신입니다. 권이면 그 타짜의 권이? 왜 아까 그죠? 성창 오토텍 샀다? 여기 보이죠? 보이죠? 여기 그죠? 여기 오늘 올라갈 것 같은 여기 딱 같이 들어가는 거야. 이런 거 잘해야 됩니다. 오, 수현님이 팬클럽 가입하셨습니다. 좋아요. 수현님이 제 이야기 듣고, 위에서 적당히 다 던지고, 뭐, 미국 주식도 잘 팔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이런 거 보고,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그런 거, 그죠? 해야 돼요. 지금, 아, 그린 뉴딜은, 아리까리 합니다. 아리까리해요. 아리까리 합니다. 빨간 거, 3분의 1. 3분의 2, 뭐, 절반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기는 벌게요, 지금, 그죠? 여긴 벌게요. 여기 집중해야 되는데, 실컷 오르고 하지 말고, 초반에 딱 들어가야 된다니까, 초반에. 딱! 왜? 이거 딱 보고 있었거든, 성창 오토텍을. 시장이 그렇게 작살나는데도요, 얘가 가장 먼저 돌아선 거딱 봤거든요? 오케이, 바리. 다음에 딱, 기회만 딱 와? 하고 딱 오르고 있던 종목입니다. 그거하고 KMW하고, 그죠? 그렇게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를. 알겠어요. 1월님, 알겠어요. 자, 레기 야오. 이거 두드리죠? 올라타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기는 어떻게 갈지 몰라, 이거. 봤죠? 부웅 날아간 거 봤죠? 그렇게까지는 안 갈지 몰라도, 20일. 아주 단타면 여기 뭐 끊고 다시 넣고 할수 있는데,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게 수소차가 오늘 테마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강하게 갔다가 밀렸는데, 이게, 그죠? 관심이 있어 한다는 거 알고 있거든. 시장에서 관심이 있어 한다는 거 알거든요. 그런 게좀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야 돼요. 그럼 좀더 기다립니다. 그리고 뭐 올라가면 땡큐 베리 머치지 뭐. 그죠? 이 분봉 안 봅니다. 분봉 보면요, 맘만 흔들려요. 그냥 왜? 제가 선물 트레이더기 때문에 이거 막 깨지고 이러면 못 보고 있어요, 원래. 그러면 물론 뭐한2% 정도 먹었는데 그거 끊어도 됩니다만 아유 이거 2% 먹으러 들어간 거 아닙니다. 자, 수현님은 옆에 닥터K 얼굴이 딱 있는 배지가 딱 붙죠. 팬클럽은 저렇게 배지가 붙어요, 닥터K. 자, 팬클럽 특전 안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커뮤니티에 종종 시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 방송 안내를 다시 한 번 더 해야 되겠어요. 그죠? 잘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여기 가입이라고 있죠. 누르면 돼요. 그리고 커뮤니티 있죠. 여기 여러분들이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제가 자주 올릴 겁니다. 근데 몇 분 봤다? 세 분 봤다고 요 표현하세요. 세 분. 올리고 싶겠어요? 올리고 싶겠습니까? 완전 시장 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죠?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거 미리 이야기하잖아, 봐. 외국인 선물 2,000개 매수하면서 시장 반등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인버스 던지라, 이 말 아닙니까? 주식 사야 되고, 그죠? 이쪽에, 회원 전용으로. 너무 자주는 안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그냥 전부 다 일단 좀 보셔야 좋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맞춤 동영상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선물 올라갑니다. 양호. 미국 선물 추가 상승 양호. 하방 배팅 인버스 끝까지 들고 있으면, 근데 1월님이 들고 있으니까 나 지칭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가지고 있어서 괜히 그게 대상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다 싶으면 돌아서야 돼. 아니다 싶으면, 만약에 뻥 하고 한 번 더 치고 가죠. 인버스 작살이에요. 그냥 우리나라 시장도 다시 전고점까지 갈 수 있다니까요. 그거는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 막, 기관이 요새 매수가 들어와. 아유, 마음에 드네. 그죠? 기관 외국인이 갑자기 매수세 들어와가지고 20일 강하게 돌파하고 그러면 2460 또 가요. 그죠? 지금 양호한 흐름을 가고 있습니다. 걱정도 되게 많이 했는데, 아이, 너무 많이 물린 거 관계없다니까요. 던져야 된다니까요. 지금이라도 던져야 돼. 일부, 3분의 1 던졌다 했죠. 실수 안 죽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유튜브 팬 가입으로 유료 가입 아니죠. 팬은 팬이고 유료 가입은 따로 있습니다. 유료 회원은 카톡 회원 따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팬으로서 제가 그게 걸맞는, 대접이란 표현이 좀 이상하고, 어쨌든 걸맞는 제가 대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님 가능 그 정도 자금이 충분해요. 그죠? 유료는 제가 이렇게 날려드려요. 이렇게 날려드립니다. 공부가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일일이 날려드려요. 장중 내내 6시간 반 동안.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 얼마에 사 얼마에 팔아 끝. 그렇게 안 합니다. 왜 사야 되고 왜 팔아야 되고 설명들 자세하게 해드립니다. 공부가 될 겁니다. 카톡 리딩방입니다. 또 물어보니까 뭐 말씀드리는 거고, 닥터K는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전 매매 나가서 상 받았던 사람이고요. 유료형 가입 안내 보시고 팀K 수익 공개 한번 쭉 한번 보십시오. 그죠? 보시면 돼요. 자, 어저께 새롭게 2차 대회 출전 과연 어떻게 됐을까? 어저께 새로운 도전 두 번째 실전 투자 대회 첫 번째 날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면 찾아보면 돼요.
삼성전자 58,000원권에 의견 드렸습니다. 1% 수익 났고요. 적당히 가면 한 3, 4%, 5% 수익 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61,000원까지 노립니다. 61,000원. 3,000원이죠. 5% 아닙니까? 된 겁니다. 그죠? 배당받았거든요. No problem. 그죠?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그렇게 주식하는 버릇 해야 돼요. 급등나가는 거,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하면 피곤해요. 인생이 피곤합니다. 그러면. 사진이 들어가서 추석 이후 사진 받은 거, 아니 상 받은 거 기사로 나갈 예정입니다. 그죠? 상 받은 거 기사 나온답니다. 조그맣게 사진 조그맣게 나온답니다. 그럼 기사 그 캡처해가 또 자랑할게요. 아이고 미치겠다. 1월님이 뭐 샀다 했는데 삼성전자 샀다 했습니까? 삼성전자 샀다 했던 것 같은데 그죠? 그 맞춤 머리 되게 좋은 거죠? 구독자가 뭐 샀는지 뭐 팔았는지 이런 거다 기억하잖아. 인버스 단가 6천원 인근인 것도 다 압니다. 5,900 얼마인가 그죠?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에 그냥 흘려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주 조금 샀다잖아 봐. 왜 아주 조금 사? 좀 사지. 그죠? 지금 살짝 사도 별 무리 없어요. 인버스 파란 돈 있잖아요. 지금 이틀 전에 샀으면 이걸 벌써 더 먹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사야 조금 더. 조금만 더 사요. 조금만 더. 이거 베팅해놔도 별 무리 없어요. 여기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자, 오기 전에. 유료방 오기 전에 지금 리딩 많이 해주고 있었어요. 계속 인버스 리딩도 해줬고요. 무료 체험 시켜드렸습니다. 틀렸어요? 인버스 던지라니까 시장 폭락했습니까? 급등했습니다. 제말 듣고 다 던졌으면 벌써 더 세이브 됐어. 틀렸습니까? 삼성전자 사라 할때 대박 질러놨으면 거기에서 안 까지고 여기서 먹어내고 만회가 빨리 된다니까요. 그죠? 대형주 위주로 하는 겁니다. 예. 포트 여기 보면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그죠? 대형주 80% 90% 소형주 테마주 10% 이거 뭐 성창오토텍은 소형주 테마주 안에 들어가기 좀싸 하니까 딱 올라가죠. 일단 올라갑니다. 이거 많이 먹었던 종목이에요. 이것도 사자마자 5% 10% 먹은 종목입니다. 5% 먹고 그 다음날 팔고 다시 들어가서 10%또 먹고 15% 먹었어요. 그죠? 요걸 못 먹어서 그렇지. 안타깝게. 시장 추가로 더 상승합니다. 인버스 곡소리 나겠네. 인버스. 그죠? 인버스 90% 갖고 있다. 이런 사람들 목요일 방송에 들었죠. 그 사람들 좀 실력 있어 보여서 뭐 끊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인버스 90% 들어가 있는데 닥터케인 인버스 던지고 주식 100%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으니까 쫄이네요. 딱 이랬거든요. 야, 역시 뭐 이런 이야기 안 나오겠습니까? 역시 이런 이야기 안 나오겠어요? 이게 시장 꼬꾸라지는 게 정상인데 그게 일반적이다 생각하는데 이거 올라온다고 주식 100%? 속으로 감탄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속으로 감탄하고 있을 거야. 주식시장 박살난다에 걸어야 보편적인데 아니야. 빠질 만큼 빠지고 반등 구간이야. 퍼펙트.
자, 추석 지나고 여러분들 새판 짜서 닥터K와 함께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아직까지 믿음이 안 간다 하시면 더 검증하십시오. 그죠? 아침마다 하니까요. 지나간 방송은 못 믿겠다 하시면 아침 방송 생방송 하는 걸로 보시던가. 지나간 방송도 이제 편집 다한거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좀 찾아보기 쉽게 하려면요, 검증하기에 아까 카페에 수익 인증 동영상 그거 보면요, 사라 했는데 그 다음날 날라간 것들 그게 모아놨으니까요,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때 시점하고 그 다음에 주가 어떻게 된지 하면 되겠죠. 삼성전자가요, 닥터K가 배당을요, 오래 들고 안 갑니다. 이틀, 한 이틀씩 만에 들어가가 배당 다 받아먹었어요. 그죠? 이번에도 그랬고, 저번에도 그랬습니다. 며칠 안 가가지고, 배당 쏙 받아먹, 이틀 만에 배당 쏙 받아먹고 그랬습니다. 올라가잖아, 또. 뭐, 꼭 먹고, 알 먹고. 그죠? 삼성전자 가지고 매매를 많이 하려는 분들 있죠? 욕심 없는 분들이에요. 욕심 없는 분들. 그죠? 그거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바람직하다 생각해요. 왜? 삼성전자 가봐야 5% 10%입니다. 그죠? 여긴 워낙 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만. 아, 그게 어디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중에 오래 살아남을 가능성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젠이 추가 상승 1%대 요거 딱 뚫고 올라간다 하면 27만 5천 딱 뚫고 올라가면 그죠? 30만 원 인근 가면 한번 제가 거품 한번 볼게요. 그죠? 지금은 아직 아닙니다. 저 솔직한 사람이거든요. 조금 물려 있습니다. 사실 그죠? 여기 위에 여기서 샀는데 갑자기 시장 폭락하니까. 물려가 10% 물려 있는 줄 알아요? 끼게 봐야 한2% 정도 물렸는가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거 플러스 이거 플러스 이거 플러스 직전. 그럼 됐죠. 이거 사하자마자 2.3% 갔는데. 그죠? 포트폴리오 풀었습니다. No problem. Let's go. Good morning. 디스코야. 형이 조금 전에 또한건 했다? 싸! 한거푹 날라갔다? 자, 셀트리온 삼행지 가지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마음고생하실 텐데 저점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죠? 25만원권 정도, 여기 24만 8천원 저점 반드시 지켜야 되고 왔다갔다 상승한다 해도 27만 2천원 여기가 첫 번째 저항. 또 올라가도 28만원의 저항. 올라가도 29만원의 저항. 또 올라가도 30만원의 저항. 상당히 지지부진할 가능성 높다. 이렇게 미리미리 말씀드렸고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습니다. 큰 폭의 하락이 왜 추가로 빠지면 추가 하락 가능하니까요. 물량 잘 조절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자, 나머지 포트폴리오 양호. 삼성전자 매수 단가 위에 있고요. 현대모비스 반등 강하게 하고 있고요. 성창오토텍 오늘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종목 추천했는데요. 올라가죠. 그죠? 여러분들이 댓글이라든지 주위에 홍보 좀 해주십시오. 나 눈으로 봤다. 와, 사 하니까 바로 날라가던데? 이런 댓글이 저한테 도움이 됩니다. 없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죠? 야, 저번에는 빠지던데? 이런 거 올려도 돼요. 어떻게 다 올라갑니까? 그죠?
올라갔을 때는 올라갔다 이야기를 해주시고, 내려왔을 때는 어이구 이번에 내려왔네요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있는 사실 가지고 하는 사람한테는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후원해 줄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도 후원해 줄수 있는 겁니다. 시젠. 10% 가능. 10% 가능. 60일 깨지면 던져야 됩니다. 이야기 확실하게 했습니다. 60일 깨지면 매도. 자, 미국 시장이 강하게 반등하고 유럽 시장도 강하게 반등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상당히 양호하게 같이 발맞춰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 조금 부담감으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추석 연휴가 3일 있다는 게 단기적인 부담감이고요. 지금 미국 선물 더 올라가고 있죠. 20일도 돌파 시도 나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 이렇게 되면 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줄 알아요? 선물 매도 때린 애들이 확 걷어들인다니까요. 나스닥 선물 매도 때린 애들이 와우 X 버럭 3분의 1 토해서 안 돼. 환매수 막 들어온다니까요. 그리고 신규 매수세 들어오면서 팍 올라간다니까요. 메커니즘이 그런 게 있다니까요. 인위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매매하는 사람들의 심리 때문에 주가가 막 그래 움직여요. 그죠? 경험해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추석에 휴일 부담감이 있습니다만 아시아 전역이 거의 휴일입니다. 휴장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유럽이 뭐 핵폭탄만 안 맞으면 양호하게 갈 텐데 현재 흐름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려 안 해도 될것 같다. 이 봐요. 지금 추세가 괜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종목이 되게 안 좋은 상황이면 줄이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 적당한 상황이다 싶으면 일부러 추석 연휴 때문에 뭐 던질 필요까지는 있겠느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의견 드립니다. 우리나라 시장 양호하게 가니까요. 자, 그리고 60일 확실하게 돌파한 상황이고, 기관이 그렇게 안 들어오던 기관이 갑자기 들어옵니다. 그죠? 이거 양호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왜 들어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마음에 드네. 그죠? 그리고 외국인 선물이 최근에 상당히 KS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되게 많이 해요. 그죠? 지금 여기도 보면 한 800개, 900개 매도하다가 그죠? 지금 플러스 1000, 170개니까 1000개 갑자기 산 겁니다. 자, 어떻게 돼야 된다? 여기 내려오는 0이 있죠? 0이. 0이 처리 크로스. 0이 처리 크로스. 여기 선물 여기 선물이 개인하고 외국인 선물이 크로스 되면서 올라가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어저께 그 상황 나왔죠? 그러면서 올라갔습니다. 말한 대로 딱 됐어요. 말한 대로 딱 됐습니다. 이거 봐요. 자, 선물 개인과 외국인 크로스 되는 거 봐라. 그렇게 나와야 올라간다. 여기 딱 크로스 되고 빡 올라가는 거 봤죠? 저 완전 매도 때리다가 선물의 흐름을 주가의 흐름을 훤히 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 잘난 척입니까? 어쨌든 그죠? 어쨌든 자 그래서 모두가 풍성한 추석 연휴 마치고 웃는 얼굴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중에 뭐 오후에 다시 또 방송할 예정인데요. 만약에 그때 인사 못 드리면 오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풍성하고 여유로운 추석 명절 보내시고 만나기 바래요. 닥터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해 주시면 땡큐 베리 머치.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